요거를 내가 뭐 따로 만들진 않을 것 같고 한번 재미로 한번 해봅시다. 이거 예전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건데 시험 단계로 한번 해보는 거지. 저는 이제 싸장님이 되는 겁니다. 싸장님 이해할 수가 없다고? 아니 한번 봐봐. 내가 여기 이렇게 딱 서있다 치고 나는 이제 깻모 상태인 거지. 깻모 상태. 그래서 이 인벤토리를 완전 다 열어볼 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. 자, 그렇다는 가정을 두고 오케이 오케이. 자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를 낼게요. 이거 한번 맞춰봐라. 내 인벤토리는 이제 게임 모드라서 모든 인벤토리 여기 아이템을 다 쥐어줄 수 있어. 여기서 하나 선택하면 되는 거지 이제. 자, 잘 생각을 해봐요. 피부 관리를 안 했더니 제 살점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대. 근데 피부 관리에 좋은 뭔가가 필요하대요. 썩은 살점, 에이 썩은 살점이 이미 떨어져 나간 거고. 마그마 크림은 대체 왜 필요한 거지? 즉시피의 고통의 포션? 그렇죠! 고통의 포션을 주면 되는 거야 여기에. 이 즉시 고통의 포션을 이렇게 던져주면은 띠로롱 하고 이제 돈을 주고 가는 겁니다. 되게 매력있지 않음? 문제 한번 몇 개 한번 세 개 정도만 내보 한 두 개? 한두 개 정도 한번 내볼게요. 그거 한번 내가 어떤 걸 상상하고 낸 건지 한번 맞춰봐라. 문제 좀 억지긴 한데 그냥 일단 한번 해봤어. 폭주, TNT, 라이터, 호버파이, 크리퍼를 보고 위에 배고파요를 보고 딱 떠오를 만한 아이템 하나밖에 없긴 해. 화약이지 화약. 조금 꼬아서 이제 음식 쪽으로 가는 거지. 이거 크리퍼 하면 좀 화약이긴 하지. 이제 화약을 던져주면은 크리퍼가 좋아하고. 제가 얼마 전에 포션 크래프트라고 해가지고 포션 파는 게임이 있거든요. 그거 하다가 갑자기 문득 떠오른 건데 이게 거기서도 살짝 사람들 말하는 게 이상하단 말이야. 상대방과 화해를 하고 싶어요. 매혹의 포션을 줘야 돼. 그러면은 깨져. 피자겜? 그치 그치 피자겜. 그 마인크래프트 버전. 딴 거 하나 내볼까? 야 다들 잘하는데? 일단 가위는 오답입니다. 왜냐면은 다른 무시룸들이라고 이미 언급을 해놨잖아. 그러니까 무시룸의 틀에서 벗어나선 안 돼. 이 친구의 의도는 그거겠지. 다른 무시룸들처럼 되고 싶다. 다른 무시룸이 뭐가 있겠습니까? 갈색 무시룸이 있잖아. 얘가 갈색 무시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? 번개를 쳐야 되죠. 그쵸? 번개가 이 친구한테 맞을 확률을 높여주는 거. 피레침. 그렇습니다. 피레침이 정답입니다. 야 이거 고수인데? 야 잘한다. 보자마자 피레침을 떠올린 사람이 있었어. 아니 겁나 억진데 이거. 아 일단 바다의 심장은 아니지. 바다의 심장은 너무 파란색이잖아. 정답은 슬라임볼이었습니다. 야 슬라임볼 좀 나오던데? 어? 어떻게 맞췄냐? 저게 좀 핵심적인 힌트긴 하지. 뭔가 연한 것 같은데 아닌가? 뭐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니었어. 잠깐 재밌었다 해. 마인크래프트로 하니까 되게 매력있는 것 같아. 이거 다른 게임에서 할 때 진짜 열받거든요. 이게 왜 이거냐고 진짜 열받거든요. 근데 마인크래프트 하니까 되게 매력있네. 뭐 여기까지 하자.